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저 2차 전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전 시간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전기차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성장세가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올 때 뭐 이평선상 정배열 만들면서 조정 없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었던 섹터입니다. 최근까지도 지수 대비 굉장히 좀 선방을 했었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기차 누적이 30만 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산 기조가 점진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 물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기조가 있기 때문에 좀 고부가 가치 상품이죠. 차도. 그래서 그에 따른 좀 부담감은 있지만 뭐 현대나 기아 차를 좀 예를 들어 봤을 때 빼고도 저 예비 수요가 굉장히 좀 여전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그렇게 부담감은 가지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쪽을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를 조금 지표로 많이 삼는데 테슬라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리비안이 아마존의 이런 배송 쪽을 또 시작한다라는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면 될수록 이 출하량 자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2차 전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이런 환경 쪽, 신재생 쪽의 에너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ESG를 한다거나 아니면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2차 전지를 바탕으로 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뭐 해당 섹터는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섹터로 좀 결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계속해서 볼만하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일단 수급도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는 섹터이고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엮이면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좀 종목을 보면 될까요? 네, 코인테크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이제 2차 전지 소재랑 시스템 엔지니어링 자동화를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정 자체를 이제 자동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규모 수주들이 나왔는데 7월 25일에 이제 전년 매출의 15% 정도, 그다음 28일에는 6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이런 수주만 보더라도 거의 100% 정도고요. 연초로 보게 되면은 작년 매출 대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이런 이제 수주를 받아놨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기간이 1년 내지 2년 정도여서 분할로 좀 적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최근에 좀 큰 규모로 수주가 나왔다라는 거는 하반기까지도 수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자동차 반도체 부품들이 조금 수급들이 좋아지게 되면서 해당 부분에서 이런 출하량도 늘어나는 부분에서 이제 뭐 이 자동차 부품주뿐만 아니라 이런 2차 전지 쪽에서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이제 공장 증설이라든지 해당 부분 때문에 좀 시비 발행을 했는데 만기 이자 같은 부분이 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자금을 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이런 사업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위치에너지가 지금 고점 부분에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저점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고요. 단기적인 좀 조정 눌림목까지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25,0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만 원입니다. 3만 원부터 매물대가 형성이 되면서 3만 3,000원까지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3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3만 원에서 3만 3,000원 이 매물대만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수주가 워낙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고가 라인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손절 라인은 수주가 많이 깔려 있고 실적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22,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테크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주가 계속해서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분명하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6,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25,000원대까지 분할로 매수로 담아보면 좋겠고 목표가는 3만원에서 33,000원대까지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